땀 흘려 일한 사람들에게 가장 풍성한 잔칫날이기도 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전국의 수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제1동포 추석성묘단 760명이 네 차례 걸쳐 모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그동안의 조총련계 방해로 모국 방문의 기회를 놓쳤던 조총련 조직 간부와 상공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수십 년 만에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재회의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제1동포 추석성묘단은 충청남도 천원군에 자리 잡은 망향의 동산에서 망향의 우원원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성묘객들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를 했습니다. 한편 고향을 북녘에 두고 온 시장민들은 임진각에서 경모 대회를 갖고 북녘 땅의 조상께 경모의 정성을 바치고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